10진수를 2진수로,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사실은 이제 양수인 경우는 간단한데요. 음수인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한번 보시죠. 변환할 2진수는 크기가 8비트인 배열 T에 저장이 된다고, 저장이 돼서 제공된다고 하고요. 이 8비트인 T 중에서 첫 번째 비트, T1은 2진수의 부호를 의미한다. T1이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T1의 값이 1인 경우, 음수인 경우는 이제 2의 보수의 방법에 의해서 크기를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함수를 사용할 때 A, B, S, X는 X의 절대값, 마이너스 같으면 마이너스 값을 뗀 거죠. 그걸 계산하는 함수고, power xy는 x의 y제곱을 계산해주는 함수라는 것을 감안해서 이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의 보수로 표현이 된 2진수 음수를, 자, 이제 양수는 아주 간단하니까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2진수 음수를 10진수로 나타내려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10진수를 2진수로 나타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2의 보수법으로. 자, 마이너스 10인 경우는, 일단은 마이너스를 생략을 하죠. 그래서 10에 대해서 2진수로 표현합니다. 그럼 10진수를 2진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00001010. 자, 그 다음에 이걸 1의 보수로, 만듭니다. 0은 1로, 1은 0으로 다 바꾸죠. 그 다음에 2의 보수로 바꾸기 위해서 1을 더하죠. 끝자리에 1을 더해집니다. 그쵸? 더해지면 되고, 자, 이 경우에 보시면 이제 요 첫 번째 비트가 0에서부터 1로 바뀌었는데 이게 음수를 뜻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요 11110110 이게 바로 10진수의 마이너스 10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역으로 하면 됩니다. 2진수에 대해서 1을 빼죠. 1비트를 빼죠. 그 다음에 뺀 거에서 1의 보수를 하죠. 0은 1로, 1은 0으로. 그 다음에 10진수로 바꾸죠. 바꾼 다음에 부호만 마이너스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반대의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2의 보수를 구하는 과정과 정반대의 다음 두 작업이 필요한데, 자, 2의 보수로 표현된 2진수에서 1을 뺀 2진수를 구하죠. 1을 빼죠. 그 다음에 1을 뺀 거에 대해서 2진수에 대해서 1의 보수를 구하죠. 이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1을 뺄 때 이거는 이제 덧셈과 다르게 하나를 뺄 때 이제 borrow라는 게 이제 빌려오는 거 b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감수라고 표현하죠. 감수. 그래서 2i 비트 t8에서 감수를 넣어주는 거죠. 만약에 t8이 1이면 이제 감수인 1을 하나 빼주기 때문에 지금 2진수 2의 보수에서 2진수 1의 보수를 바꾸려면 1을 뺀다고 그랬죠. 그래서 t8에서 1을 빼면 0 이렇게 간단히 끝나는데 불행히도 얘가 0입니다. 0이면 어떻게 되나요? t8 빼기 1 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렇다고 마이너스 1비트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절대값인 1로 해주고 대신에 T7 앞자리에도 감수가 발생을 해서 또다시 빼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1의 보수를 구할 때는 간단하다고 그랬죠. 0은 1로, 1은 0으로 바꾸는 거니까 뭐 1 빼기 TK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자, 순서도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순서도를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순서도의 큰 흐름을 보면 T8, 그다음에 C8 이렇게 두 개의 배열 변수가 나오는데 이 T에는 이제 원래의 2진수 값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C8에 들어 있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음수인 경우에 1의 보수, 그리고 2의 보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먼저 2의 보수로 만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2의 보수로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토글을 시키죠. 0은 1로, 1은 0으로 토글 시켜서 1의 보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이제 그런 변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T8이 원래 이진수로 들어온 그 값인데, 첫 번째 비트가 0이면 얘는 양수죠.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십진수로 바꿔주면 되고요. 만약에 음수면 이제 2의 보수에서 1의 보수를 거쳐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 변수가 C8이라는 그런 변수가 됩니다. 자, 큰 흐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T1이 0이면 이제 이쪽으로만 볼까요? 먼저 양수면 어떻게 하나요? 양수면 각각의 자리마다 이진수의 가중치를 더해서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K가 1일 때는 이제 이게 부호 비트죠. 이게 0이었기 때문에 2부터 8까지 1씩 뛰면서 진행하죠. 그래서 파워라는 게 있는데, 파워는 2의 8 마이너스 K 승.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두 번째 자리가 뛰면은 2의 6승의 웨이트가 주어지는 거죠. 가중치. 그래서 이진수에 보면 1의 자리, 2의 자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거는 각각의 자리마다 웨이트가 있는데 그 웨이트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거가 2의 8 마이너스 K. 자, K가 2인 경우는 2의 6승이죠. 맨 오른쪽에 있는 단단이는 어떻게 될까요? 8이죠. 그러면 2의 8 빼기 8이니까 2의 0승이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3승, 2의 6승까지 계산하게 됩니다. 전부 7자리죠. 그래서 2부터 8까지 진행이 되면서 2의 8-K승을 이제 T1에 집어넣고, 그 T1하고 그 자릿수에 만약에 이진수가 1이 있으면 값이 되는 거고요. 0이 있으면 그 가중치 값에 해당되는 이진수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그걸 이제 T2라고 해서 십진수에다가 이 T2 값을 계속 누적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가중치가 높은 데부터 낮은 데까지 웨이트 값이 누적이 되면서 십진수가 됩니다. 이 D는 처음에 보시면 0으로 잡았죠. 십진수 결과 값은 0으로 해서 잡았고, 그래서 2의 8-K승. 자, K는 2부터 8까지 되니까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2의 6승, 2의 5승, 2의 4승, 2의 3승, 2의 2승, 2의 1승, 2의 0승. 그리고 그 각각의 자리마다 비트가 1이 있으면 그 웨이트가 살아나는 거고요. 0이 있으면 곱하기 0을 했으니까 날아가는 거죠. 그 각각의 자릿수 곱하기 웨이트한 값을 이 D 안에다가 누적하는 겁니다. 누적하고, 자, 어떻게 했냐면, 여기 사인을 마지막 했죠. 사인은 뭐였냐면, 지금 이게 양수죠. 양수이기 때문에, 사인이 1이면 양수, 마이너스 1이면 음수인데,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사인을 곱하면 양수로 해서 D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음수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음수인 경우. 음수인 경우는 이제 이쪽이 오른쪽에 해당되는 거죠. 이 경우에 사인은 마이너스 1로 해놨습니다. 따라서 이 밑에서 절대값을 가지고 계산을 한 다음에 넘어왔을 때 여기가 똑같이 이제 환산이 됐겠죠. 음수인 이진수가 양수처럼 부호를 뺀 나머지가 전부 크기가 계산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면 그게 십진수로 환산된 다음에 마이너스 값이 사인이 여기서 붙어서 음수값이 되는 거죠. 자, 이쪽에 보면, 자, 이쪽은 이제 바로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일단 1을 뺀다고 그랬죠. 자, 1을 빼고 그 다음에 1에 보수화 시키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 자, 요 단계가 플로우차트의 왼쪽이고요. 요 단계가 플로우차트의 오른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양수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음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사인을 마이너스 1이라고 정해놓고 했죠. 사인은 마이너스 1인 부분이죠. 이거는 사인이 1이죠. 왜냐면 여기서 기본값을 초기값을 1을 줬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인을 곱해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마지막에 반영합니다. 자, 8부터 2까지 마이너스 1. 자, 8부터 2까지 마이너스 1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8, 인덱스가 8인 이야기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비트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비트부터 왼쪽으로 하나씩 오면서 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T8에서 바로가 1이죠. 자, 1을 빼야 되니까 1을 뺍니다. 그래서 C8에 값을 집어넣는 거죠. 만약 집어넣었을 때 이 TK가 0이고 바로가 1이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가 0이면 이 경우는 바로가 자기 왼쪽으로 또 발생합니다. 또 발생하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내려오죠. 그냥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b equal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b가 바로가 그냥 살아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 그렇지 않은 경우란 이야기는 이게 뭐 1, 1이 되거나 뭐 1, 0이 되거나 0, 0이 되는 경우는 바로가 그냥 죽는 거죠. 더 이상 감수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바로에 관한 이제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K는 ABS CK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 CK 값이 이게 0, 1이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경우는 1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는 2의 보수에서 1을 빼는 케이스고요. 다시 이제 1의 보수를 만드는 과정이죠. 1의 보수를 만드는 과정은 1 빼기 바로 전에 나왔던 CK를 1은 0, 0은 1로 바꿔서 TK에 넣어줍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CK를 이용해서 TK를 만들어주고 그 TK가 다 완성이 되면 이쪽으로 가서 10진수로 바뀌어서 나갑니다. 물론 이 경우에 사인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돼서 나가겠죠. 자, 디버깅 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음수인 경우를, 뭐 양수는 간단하니까 음수인 경우를 했는데 1111 0110 자, 첫 번째 비트가 1이죠. T1이 1입니다. 음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순서도에 보시면 여기에 검은색 원번호 1, 2, 3, 4, 5, 6, 7 이렇게 음수인 경우만 매겨놨습니다. 사인이 1로서 기본값이 잡혀있죠. 그래서 1로서 기본값이 잡혀있는데 T1이 0이냐 봤더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인 값을 마이너스 1로 바꿔줬죠. 자, 바로를 1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K 값은 8부터 올라가죠. 8, 7, 6, 5, 4, 3, 2.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1은 사인 비트죠. 자, CK를 계산했죠. CK. CK는 어떻게 계산했나요? 앞에 CK 계산하는 플로우 차트 식을 보시면 TK 빼기 B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CK는 TK 지금 K가 8이니까 0이죠. 0 빼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B TK 빼기 B죠. B가 바로죠. 바로가 지금 1로 세팅이 돼 있죠. 1 0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면 TK가 0이고 B가 1이냐? 그랬더니 지금 바로 이 경우에 해당이 됐죠. True가 해당이 됐죠. 그래서 이 바로 값은 그대로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고 CK의 CA 8번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9번 전이 절차에 의하면 절대값으로 바꾸죠. ABS. 그래서 얘가 1이 됩니다. 1이 되고 이어서 바로 T8에 대한 부분은 1은 0으로 0은 1로 바꾸기 때문에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T의 마지막 자리가 0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인 경우에 가죠. 7인 경우에 가서 C를 계산합니다. C7을 계산해 보니까 C7은 또 어떻게 계산하나요? T7 빼기 B죠. B가 아직 1인 상태죠. 그래서 T7은 1, B가 아직 1. 그러니까 0이 되죠. 0이 되고 그럼 얘가 0, 1이냐? 둘 다 1, 1이기 때문에 false가 되죠. false가 되니까 B는 여기 B는 이제 이때 8로 됩니다. 지금 이게 앞쪽에 있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를 조금 밑으로 쓰면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얘는 0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해도 0이고요. 그 다음에 톡을 시키면 T7은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6인 경우도 T6 1하고 0하고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1 빼기 0 하니까 1. 역시 false에 해당되니까 계속 0으로 세팅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쭉 계산하면 이 TK 값이 나오고요. 이 TK 값이 나온 거를 가지고 이쪽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와서 그 각각의 웨이트에 대해서 계산한 다음에 앞쪽에서 마이너스 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 10진수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2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또 다른 방법이 뭘까? 일단은 먼저 2진수의 부호 비트를 첫 번째 비트를 빼고요. 나머지만 가지고 10진수를 구합니다. 10진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부호 비트가 1이고 나머지가 전부 0인 0에 해당되는 2진수의 10진수 값이 있겠죠. 10진수에서 바로 위에서 계산했던 값을 빼내죠. 그러고 나서 음수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이의 보수법으로 표현된 8비트입니다. 1, 1, 1, 1, 0, 0, 0, 0, 0이 3개죠. 10진수를 하려면 자, 크기 부분을 뺍니다. 여기 1이 5개인데 이제 4개만 넣고 10진수로 바꾸죠. 120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1이고 나머지가 0인 거. 그게 사실은 128이죠. 128. 128에서 120을 빼내면 8이고 얘가 이제 처음 비트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8. 이렇게 이제 반대로 바꿔주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